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LP텍 서정열 대표입니다. 저희는 2005년 설립됐고 지금까지 레이저 가공기만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이전까지는 레이저 용접에서도 수동 레이저를 집중적으로 생산해 왔는데 지금은 자동화를 접목한 산업용 레이저를 접목한 장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협업 로봇을 접목한 장비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 보면 매뉴얼 용접기 자체가 시장의 대세를 누렸었어요. 근데 이제 금액대 자체가 워낙 낮게 설정되어 있고 그리고 문제도 중국에서 들어온 제품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문제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중국의 한 업체와 호흡을 해서 레이저 발진계단 안정성의 확보된 장비를 도입을 하게 되었고 그 장비를 통해서 우리만의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그 자동화 쪽으로 많이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고객들이 그 용접사 부족 등으로 인해서 그 자동화를 고민하고 있어서 이렇게 로봇 레이저 용접기 장비를 소개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비는 크게 이제 분류를 본다 그러면 매뉴얼 웰더가 있고 그리고 산업용 로봇, 그러니까 보통 보면 아시고 계시는 그 큰 로봇들, 펜스가 쳐져 있는 산업장에 쓰는 로봇을 적용했지만 그 로봇은 설치 환경이나 작업자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자동화를 할 수 있는 협동 로봇을 적용한 본 장비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본 장비는 그 일반적인 스마트 용접기라 불리는데 협업 로봇과 레이저를 콜라보레이션한 겁니다. 그래서 로봇 용접기는 고객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로봇 또한 고객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택을 안 한다 그러면 저희가 표준품으로 제작을 해드리는 거고 고객이 원하는 구성에 따라서 이 앞에 보시면 보통 프렌즈라는 걸 용접하는 건데 이렇게 알축이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고객이 더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장비를 구성해서 보통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다 주문 제작이 다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보통 티칭이라고 그래서 작업자들이 로봇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행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원치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배우거나 사용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요즘에 협동 로봇을 많이 사용하려는 게 인구 감소,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용접사들 부족으로서 산업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퀄리티는 높아야 되고 경쟁하기 위해서 근데 용접사는 부족하고 근데 자동화를 하기에는 비용 자체가 워낙 부담이 컸었어요. 그리고 설치해 놨다 그래도 그걸 운영하는 게 워낙 힘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많은 부분에서 그 대표님들이 자동화를 하고 싶어도 그러한 점 때문에 자동화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 협업 로봇을 갖다 적용했기 때문에 보다 더 쉽게 간편하게 한 2시간의 교육만으로도 자동 용접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앞으로는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티칭 펜던트가 없어도 일반적인 PC를 써서도 웹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든지 티칭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 장비 회사보다 굉장히 높을 겁니다. 뭐 간단하게 보이시면 이 로봇 한 상태에서 얘를 밀면 얼마든지 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일체형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